그 여자가 너 잡으러 오라고 그렇게 회사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대. 응? 아, 그 까치 배바닥 같은 소리 말고 잠 자고 있어. 아유. 까치 배바 아니에요. 회사 가면 진짜 그 여자 있어요. 아, 글쎄 흰 소리 말어. 저 어머니, 저 헛걸음 치더라도요, 아범이랑 같이 저 회사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응? 야, 너까지 왜 이러냐? 아무리 물에 빠진 놈 참 지푸레기라도 잡는다지만은 그 여자가 회사에 있다는 소리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? 아범이 들었대잖아요. 기남이가 저기 회사로 전화하는 거. 야, 지난번에 기남이가 저기 아범한테 묻더라. 옛날에 애들 목걸이 사준 적 있냐고. 목걸이요? 그래. 그랬더니 아범이 똥방 보려는 줄 알아? 사준 적이 없대요. 아이, 기영이 어릴 때 진주 목걸이 사줬었잖아요. 아, 내 말이 그 말이야. 사주고도 똥방 사준 적이 없다는 사람 말 뭘 믿냐고. 믿을 걸 믿어야지. 어휴. 아범한테 잡힐 정도면 그런 흉측한 짓을 허겄어. 영 안 된 게 많이 힘든 모양이다.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? 예. 근데 여기는 어찌 온 거야? 오지 말라 그랬는데. 기남이 보고 싶어서 왔어? 저 할머니께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. 뭔데? 할머니, 옛날에 기남 씨 동생 잃어버렸단 말씀하셨었죠? 그래, 우리 손녀딸 기영이 잃어버렸어. 아니요, 아니요,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, 아휴, 어느 천하의 몹쓸 인간이 우리 기영이 잡아가고 아범은 그냥 뺑소니 차치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. 그 바람에 우리 식구들 이날 이때까정 참 또 마음 편히 잔 날이 없어. 찾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. 에휴, 애쓰다 마다. 그 애 찾으려고 참 안 해본 짓이 없어. 그쪽에 식구들마다 그냥 죄 나가서 전단도 뿌려보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. 신문에 광고도 내셨어요?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. 게다가 아범은 툭하면 그 여자 잡는다고선 그냥 길 잃어본 적이 어디 얼마였는지 몰라. 아유, 그때 그 피말랐던 생각으로는 그 심정창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. 암은 천번 반번 얘기를 해도 모르지. 아니, 근데 우리 기영이 얘기는 왜 물어? 아니요, 혹시 제가 뭘 좀 알고 있으면 찾을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. 아, 우리 기남이도 못 찾는 걸 섹시가 알아서 뭔 도움이 되겠어. 말이나 고맙지. 저기 할머니, 지금 기영이 만나시면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? 보다 마다. 어떡해요?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. 얼른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나 그런 게 있어요? 어릴 때 그놈 홀랑 벗겨가지고 못 간시키다 보면은. 네. 아휴, 관둬. 그놈 생각을 하면 내가 한여름에도 그냥 빼가 쉬죠. 목욕시키면요, 할머니. 몸에 점이나 흉터 같은 거, 뭐 그런 거 있어요?
있지. 흉터가요? 어디에요? 이 허리께 있어. 아, 내가 보면 안다니까. 아유, 얘기하지 마. 아유, 내가 그냥 속이 떠내려. 한동아. 네. 아니, 무슨 일이야? 상의할 일이 좀 있어서요. 얘기해봐. 회사에 정리하려고 해요. 아니 무슨 소리야?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정리를 해? 난 좀 미국 보내고 나도 따라갈 거예요. 아니 도망치겠다는 거야? 이렇게 살 순 없어요. 언제 그 집에서 우리 난 좀 뺏어갈지. 난 지금 1분 1초가 피가 말라요. 무작정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. 김 감독 마음먹으면 인터폴 통해서 당신 잡아올 수도 있어. 태원 씨가 뭐라고 해도 난 가요. 내 집은 빼주세요. 난 용납 못해. 그렇게 할 수 없어. 정말 자꾸 왜 이러는 거죠? 태원 씨가 자꾸 이러면 나 독단으로 일 처리할 거예요. 그래? 그렇다면 나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. 태원 씨! 당신 말이야. 김 감독 집에서 허락하기 전에 절대로 이 땅 떠날 수가 없어. 내가 그렇게 할 거야. 신 기자님, 저 박난주예요. 지금 신문사로 가면 뵐 수 있죠? 25년 전 신문 좀 보려고요. 네? 지방 취재 중이시라고요? 네, 할 수 없죠, 뭐. 언제쯤 오시는데요? 네,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네. 난주야, 우리 같이 미국 가자. 네가 싫어도 이번엔 꼭 가야 돼. 너 가기 싫다고 어디 숨어봐. 엄마가 귀신까지 다 찾아내. 점심만 드시고 나갈 거죠? 한 두 시간 있다 나갈 거야. 아, 준호한테 갔다 왔어? 예, 잘난 아들 일 나가시고 없어서 코빼기도 못 보고 왔어요. 일자리 구했대? 구했으니까 나갔겠죠. 이제 좀 정신 차리나.